자, 우리 지난 시간에 거래가 발생하면은 거래를 그죠? 붕괴하죠. 그래서 요 붕괴라는 장부를 작성하고 그죠? 이 장부를 작성하다가 이제 12월 말이 되죠. 집계. 요 과정이죠, 그죠? 거래가 발생하면은 장부에 기장을 하고 이제 연말에 와서 집계표를 작성한다, 그죠? 요 단계.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장부를 작성해서 붕괴를 했다, 그죠? 요 붕괴할 때 보면은 차변에 뭐가 들어갔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기억나죠? 부채는 대변에 증가, 감소. 그죠? 자본도 증가, 감소. 이거 뭐죠? 비용 발생, 수익 발생, 거래 판례수다, 그죠? 그럼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거래를 장부에 기장하는데 그 이제 우리가 계정 과목이라 그러죠, 그죠? 요소가 크게 다섯 가지 있었죠, 그죠?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과 비용이다, 그죠? 이제 요 자산이라 하는 거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거, 그죠? 또는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이걸 자산이다. 부채라는 것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다, 그죠? 요 소유하고 있다면 뭐가 있었죠? 현금, 또 은행 예금 같은, 그죠? 또 주식, 그죠? 또 우리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상품, 또는 건물, 뭐 비품, 토지 등등, 그죠? 받을 권리가 있다. 돈 빌려줬습니다. 받아야 되겠죠, 그죠? 대여금. 외상으로 물건 팔았다. 돈 받아야 되겠죠, 그죠? 이거 받을 의무 같은 거, 등등, 그죠? 요런 게 받을 권리라 그랬잖아, 그죠? 갚을 의무는 반대로 차입금, 외상 매입금, 뭐 직업원 등등,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이 부분, 이런 계정 과목 하나하나 합니다, 그죠? 요런 거 이제 강론이라 해야죠. 각각 하나씩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요걸 우리가 이제 강론이다, 강론이라죠. 요걸 또 다른 말로 계정 과목, 요 하나를 계정 과목이라 하거든요. 계정 과목론이라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계정 과목론. 요거 이제 해서 하나하나 계정들을 공부하는 거죠. 요게 대한 쓰임. 즉, 요 계정들은 어떻게 쓰이는지, 그죠? 하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다 하고 나면은 다 끝나잖아. 그죠? 회계 원리 과정이. 아시겠죠? 그죠? 장부 자산은 우리가 순서는 지난 시간에 했었고, 그럼 이제 오늘은 요 자산 부분에서 들어갑니다. 그죠? 보세요. 자산.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자산이다. 그죠? 이 자산에서 공부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보세요. 현금, 알겠죠? 예금, 주식, 알았죠? 외상, 상품, 건물, 기타, 외우자. 우리 이제 자산에서 공부하는 게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 앞자를 따면 뭐가 되죠? 현, 예, 주, 외, 상권. 알겠죠? 예, 기억하세요. 현의 주 해서 이제 이름이다, 그죠? 성이고 이름이다. 외상, 권, 기타. 이렇게. 자산에서 공부하는 거.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이다. 아셨죠? 요거 공부하는 겁니다. 요 계정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하니까 뭐 처음 듣는 거 없잖아, 그죠? 다 아는 거잖아, 그죠? 여기에 대한 거, 현금에 대한 걸 전부 다 하나씩 알아봅니다. 알겠죠? 예, 그런데 요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있죠, 그죠? 여기까지 자산이잖아. 여기 자산 내용입니다. 공부할 거. 여기에서 우리 시험에 50%가 출제됩니다. 50%. 그 50% 우리가 전체 몇 문제가 나오죠? 40문제 나오죠? 여기에서 20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매년 나와요. 20문제 이상. 어디에 21문제, 뭐 22문제 나오죠? 자산에서. 요게 우리 앞으로 공부할 거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것 중에서 자산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알겠죠? 자산 뭐 요거다 보시고. 그럼 먼저 우리가 요 현금에 들어가기 전에 자산 했잖아. 그죠? 자산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건데, 그럼 요 자산이라 하는 것은, 그죠?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죠. 일단은 기본 구분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요렇게 구분합니다. 유동과 비유동, 이거는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기간이 1년 기준입니다. 1년 내에 요거는 우리가 현금화 할수 있는 거는 유동자산. 1년이 지나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비유동이다. 이렇게 분류하죠. 그러면은 1년 기준이다. 그죠? 어디까지냐? 여기까지입니다. 상품까지가 유동자산. 요거는 비유동자산. 알았죠? 여기까지 우리는 유동자산이라 해. 여기까지는 우리 상품도 1년 내에 팔수 있다고 보는 거죠. 외상값도 1년 내에 회수되리라 가정하는 겁니다. 주식도 1년 내에 팔 거다 이래 보는 거고, 예금 만기가 1년 내에 돌아갈 거다 보는 거고, 요런 거는 1년이 지나간다 보는 겁니다. 그래, 비유동 자산이다. 알았죠? 그 유동과 비유동이라고. 알았죠? 예. 요 기준은 이제 1년이다. 그죠? 네, 하나 더 볼까요? 이거 보세요.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이라 요래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 조금 말이 어렵죠, 그죠?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이라 그랬습니다. 요거는 뭐냐? 자산이라는 거는 방금 뭐라 그랬죠? 뭘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랬잖아, 그죠? 받을 권리가 있는 게 자산인데, 금융자산이라는 거는 요거는 현금으로 받을 권리. 현금. 요거는 현금이 아닌 것으로 받을 권리다. 알겠죠? 금융자산이라는 거는 현금으로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알겠죠? 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걸 우리는 금융자산이라 하고, 비금융자산이라는 거는 현금 이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걸 비금융자산이라 한다. 그냥 간단하게 용어만 이해하세요. 금융자산이라는 거는 현금 받을 권리다, 그죠? 비금융자산이라는 거는 현금이 아닌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보니까 예금이다, 그죠? 예금은 내가 찾아오면 현금이 되죠? 금융자산입니다. 알겠죠? 외상값도 돈 받아오면 금융자산 맞잖아. 그죠? 예. 그런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 용어만 간단하게 이해하세요. 이 계정은 무슨 계정이죠? 언제 쓰는 거죠? 그 선거금인데, 이건 언제, 무슨, 언제 이 계정 쓸까요? 그렇죠. 계약금 좋은 거죠. 간단하게 말해서, 그죠? 우리가 뭐 물건을 사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 좋은 걸 우리가 선거금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내가 뭐 집을, 주택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 줬잖아. 그걸 선거금이라 하는 겁니다. 중도금. 계약금 중도금 우리 선거금이라 하거든요. 선거금. 그러면 이거는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갚아줘야 됩니까? 받을 권리가 있죠? 자산이잖아.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약금을 내가 줬다는 거는 나중에 현금을 받을 권리입니까? 물건을 받을 권리입니까? 물건 받아야 되지. 그죠? 돈 받을 권리 아니잖아. 요거는 나중에 계약금, 내가 물건을 사기로 계약을 해서 물건 받아야 되겠죠? 그죠? 돈을 받는다는 거는 계약을 해야 돈을 받는 거지.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요런 걸 우리 뭐라 하느냐 하면은 비금융자산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선거금 이런 거. 알았죠? 내가 집세를 미리 줬다. 집세를 미리 줬다. 이런 거. 집세를 미리 줬으면 자산은 자산이지만은 요거는 돈 받을 권리가 아니고 뭐죠? 집을 사용할 권리가 생겼잖아.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비금융자산이라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말뜻만 이해하시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현금을 봅니다. 그죠? 자, 이제 처음에 우리 교재를 한번 보세요. 그 교재를 보면은 90페이지 봅니다. 90쪽에, 90쪽에 보니까 거기에 보면은 금융자산이라는 말이 보이죠? 그죠?
금융자산 90페이지 90쪽에 찾았죠? 그죠? 예, 거기서 이제 첫 번째 하는 것이 92쪽을 가보세요. 현금이 나와 있다, 그죠? 예, 이제 우리 첫 시간에 첫 나오는 게 현금이다. 현금. 그럼 우리가 요 현금은 그죠? 요 현금이라는 계좌는 우리가 이제 이런 재무 상태표 있죠?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예, 표시할 때는 여기다가 현금뿐만 아니라 이렇게 현금성 자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타내자 합니다. 이렇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 현금 계정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묶어서 이렇게 표시하자. 예, 그래서 요 현금은 우리 장부에다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 하자. 이렇게 정해놨죠. 알겠죠? 예, 이렇게. 그러면은 요 계정 속에는 어디까지를 여기다가 표시할 거냐, 그죠? 예, 그래서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여기 들어가는 것이 통화. 통화는 돈을 말합니다. 지폐나 주화 같은 거. 그리고 통화 대용 정권. 현금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권,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현금을 찾아올 수 있는 예금, 당좌 예금, 그리고 이런 보통 예금, 그리고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하면은 현금성 자산이라 이랍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묶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하자 요래 정해놨죠, 그죠? 그래서 요 현금 계정에서는 우리가 요 계정 하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 알았죠? 요 계정 속에는 통화나 통화는 돈 알겠죠? 통화 대용 정권이라는 거는 여기서 요거 이해하면 되겠다. 그죠? 요게 무슨 말인지 현금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정권 그리고 당좌 예금과 보통 예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다. 그죠? 요 예금은 우리가 수표를 사용하는 거. 요거는 통장을 우리 만들어 주죠. 그죠? 은행 가면은 그죠? 통장 만들어 주는 거다. 그럼 통화 대용 정권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현금을 대신해서 쓰는 거다. 그죠? 그럼 뭐가 있느냐? 여기는 수표. 대표 수표입니다. 수표. 수표. 수표라든지 우편한 전신한 같은 환 그리고 만기된 어미나 공사채 이자표 이런 거 예. 그리고 배당금 영수증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 받을 수 있는 거 있죠 이런 영수증 같은 거 등등 이런 걸 우리는 통화 대용 정권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요거 내용은 잠깐 보세요 92페이지 우리 책 92쪽 한번 봅니다. 거기 보니까 박스. 안에 박스가 나와 있죠. 통화대용정권 나와 있죠. 그죠? 거기에 박스 보니까 타인 발행 수표.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 있죠. 자기 앞 수표, 가게 수표, 여행자 수표, 송금 수표, 이런 수표. 알겠죠? 현금 처리하자. 그리고 우편한 정서. 요거 외에 또 뭐 전신한 정서가 있습니다.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 또 만기가 도래한 어음 같은 거, 그리고 배당금 통지표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가 편의상 현금으로 처리한다. 알겠죠? 여기 속에 묶어서 표시하죠. 다음에는 현금성 자산이 있죠. 그죠? 요거는 뭐냐? 요거는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하는 거. 3개월 내에 요거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만기가 3개월 내에 돌아오면 우리가 현금성 자산을 합니다. 뭐 어떤 게 있느냐? 채권 같은 거 뭐 국채나 공채 같은 게 있죠. 그죠? 주식 같은 거 우선권이 부여해야 되는 우선주 다시 우리가 팔 수 있는 환매채 그리고 뭐 정권
또는 뭐 엄 같은 거, 그죠? 뭐 수익 정권 등등 이런 거. 아무튼 여기 중요한 거는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하는 거다, 그죠? 요 3개월 내에 요 우리 현금성 자산이라 하자 해서 이런 걸 묶어서 우리가 장부에다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표시한다. 왜? 이유는 뭐냐 하면 보세요. 이런 이제 우리가 그죠? 재무 상태표에다가 여기다가 표시하는데 여기다가 현금 저 통화 있죠, 그죠? 현금 그럼 통화 대용 정권 있죠? 뭐 타임 발행 수표 얼마 또 뭐 환 같은 거 그죠? 만기된 있죠? 이런 거 이렇게 따로 뭐 당좌예금 따로 이러면 굉장히 복잡해지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묶어서 요걸 하나의 계정으로 나타낸다. 그걸 뭐라 한다? 현금 및 현금자산이라 합니다. 알겠죠? 예.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죠? 요거 요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딱 하나, 편의상. 알았죠? 편의상 요래하자 해놓은 겁니다. 알겠죠? 편의상. 요런 걸 묶어서 다시 뭘 한다? 시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하자. 알겠죠? 현금에서 요거 하나. 그 요걸 묶어서 우리가 현금 및 현금자산 요래 나타내자 해놨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통화는 돈. 요런 거. 수표, 환, 만기된 거, 요런 거는 현금을 바로 바꿀 수 있잖아, 그죠? 요것도 내가 회사에 가면 현금 받을 수 있다, 그죠? 편의상 현금 처리하자. 이것도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은행에 가면 현금 찾아올 수 있으니까 편의상 현금으로 하자, 현금으로. 요것도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하는 것도 요래 집어넣어가지고 요렇게 나타내자. 뭐라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해는 되죠, 그죠? 요렇게 합니다. 알겠죠? 예, 계정과목 하나. 그럼 요게 시험이 어떻게 나오느냐? 보세요. 책을 잠깐 한번 봅니다. 고구마 94페이지 보세요. 94쪽에 2번. 제일 위에 한번 보세요. 2번.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위에 보세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재무 상태표상에 계상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잔액은 얼마인가? 이를 물어보죠. 그죠? 그럼 이걸 우리가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1번. 만기된 나왔죠? 여기 있잖아. 그죠? 만기된 거. 뭐로 처리한다? 현금. 그죠? 만기된 은 현금으로 처리한다. 두 번째. 송금 수표. 이것도 현금. 그죠? 그것도 현금으로 처리한다. 송금 수표도 현금. 94쪽. 94페이지 만기된 받으러면 현금 맞죠, 그죠? 송금 수표도 현금. 자, 그거 보면은 세 번째 보면은 부도 수표 나와 있죠. 이거는 현금 아닙니다. 부도 났으니까 제외. 알겠죠? 예. 그래서 요 수표는 우리가 현금으로 처리하지만은 요 수표에서 제외되는 거 부도 수표는 현금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부도 났는데 제외, 알았죠? 하나 더 있습니다. 선일자 수표. 요것도 제외한다. 알겠죠? 요거 두 개는 제외한다. 부도 수표나 선일자 수표는 제외. 알겠죠? 그 선일자 수표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선, 먼저 선자. 날짜. 날짜를, 그죠? 예. 날짜보다 미리 수표를 발행하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늘이 우리 9월 12일이잖아, 그죠? 내가 거래처에 가서 물건을 사고 수표를 발행하는데 발행하는 날짜를 오늘로 안 하고 이렇게 발행한대. 발행 날짜를 갖다가 이렇게 미래 날짜로 발행하는 거. 이걸 우리가 선일자 수표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날짜로 발행 안 하고 9월 30일 또는 뭐 10월 30일에 발행해 버립니다. 그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날 돼서 내 돈 주겠다는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날이 무슨 말이냐? 만기일이 지급일이죠. 지급일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어음과 성격이 같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상에서는 요 선일자 수표는 어음으로 처리합니다. 이걸 받으면은 받으름, 이걸 지급하면은 지급음이라 합니다. 알겠죠? 예.
선일조소변은 현금이 아니고 뭐라 한다? 어음이다. 알겠죠? 예. 자, 알겠고. 자, 다시 볼게요. 1번 보세요. 만기된 어음은 현금 맞다. 그죠? 송금 수표도 현금 맞죠? 3번 부도 수표는 아니다. 그죠? 제외. 네 번째 배당금 영수증은 여기 있잖아. 그죠? 현금 맞죠? 현금 맞다. 다음에는 다섯 번째 여행자 수표도 현금. 여섯 번째 선일자 수표는 제외한다 그랬죠? 제외.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 맞죠? 타인 발행 약속음, 어음은 받으름으로 처리합니다. 받은 현금이 아니고 받으름. 알겠죠? 어음은 받으름. 급료 가불증은 제외하고 가계 수표는 현금. 수표는 현금입니다. 그죠? 부도 수표나 선조 수표는 현금이 아니고, 그럼 여기 모두 현금이다. 그죠? 요거. 요거 얼마고 이러잖아. 요거 더하면 되겠죠? 그죠? 답. 알겠죠? 요거 다 합계. 이거 우리가 이제 합계를 하면은 이걸 암산이 안 되니까 계산기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계산기가 필요한 겁니다. 알겠죠? 예, 그렇죠. 계산기 잘 가고 오셨네. 저 정도 크기는, 아니, 크기는 저 정도 하면 돼요. 요 정도 크기 하나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알겠죠? 계산기. 요런 걸 계산하셔야 되죠. 합산. 더하기, 이렇게. 알겠죠? 이런 거 계산할 때, 보세요. 요런 건, 50만 할 때 동그라미 다 하지 마세요. 알겠죠? 요번 자연수가 요 망자리까지 있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세요. 요렇게, 요렇게. 응? 예. 요런 빼고, 생략하고. 다 하지 말고. 무슨 말 알겠죠? 그 요거는 50, 85, 25, 20, 40, 30. 요런 식으로 하세요. 그럼 앞자리 나오잖아. 그게 얼마죠? 250이네. 뒤에 붙여주면 되죠. 뭐. 그죠? 동그라미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 이거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더하기잖아. 그죠? 이거 계산하는 거, 이런 계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요게 우리, 예. 자, 현금 및 현금 자산 알아야겠다. 이거 하나다. 요거 하나. 알았죠? 현금 및 현금 자산. 아, 그러면은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되겠다? 요거. 그죠? 요 내용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통화. 통화대용 정권,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통화는 돈, 당좌예금, 보통예금은 요거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거다. 그죠? 찾을 수 있는 거. 통화대용 정권에 들어가는 거, 수표, 요 수표는 타인 발행 수표, 송금 수표, 자기압 수표, 가계 수표, 여행자 수표. 그런데 이런 부도 수표나 선조 수표는 아니다. 제외. 환, 전신환, 송금환, 이런 거, 환. 알겠죠? 여러분들 아마, 우리 사장님 아마 환 같은 거 들어보셨죠? 그죠? 환. 근데 좀 젊으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르죠? 요게 어디서 하는 게 아마 우체국에서 하는 겁니다. 우체국에. 옛날에 했죠? 우리나라 한 20년, 30년 전에. 그죠? 지금 거의 안 하죠? 그죠? 안 하는데, 왜 이게 나오나 이러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돈 보낼 때, 내가 돈 10만 원 보낼 때, 우체국에 가면 돈 그 수표를 하나 바꿔줘요. 환으로. 그 환 정서를 봉투에 넣어가 보내고 이랬거든요. 옛날에. 한 20년, 30년 전에. 그런데 왜 지금 하나 이러면 우리가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국제의 기준에서 하는 겁니다. 그 국제의 기준은 전 세계 한 150개국 나라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후진국 있죠. 그죠? 우리나라보다 경제가 한 30년 사이 뒤떨어진 후진국 있잖아. 아프리카 국가들도 이런 걸 이걸 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기준에 따라 하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기준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국제의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아 이런 것 있다. 아시겠죠? 아 지금은 뭐 발행하고 하는 그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나라에 뭐 사용 안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다.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만기된 어음, 배당금 영수증 뭐 이거 외에도 있습니다. 뭐 일람 출금어음, 그죠? 또 뭐 국고송금 통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 같은 게 있죠, 그죠? 환급금, 국세 환급금 같은 거.
그런 것도 현금이잖아, 그죠? 환급 정서 같은 거. 그리고 당좌예금, 보통예금, 요거 현금성 자산이라고 그랬죠, 그죠? 요거는 만기가 취득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알겠죠?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 뭐 국채, 나라에서 발행하는 국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방채, 공공단체에서 발행하는 공채, 주식에서 발행하는 사채, 이런 채권, 주식, 주식을 말합니다. 우선주, 보통주인데, 요는 사채 상환이나 우선권이 부여된 주식을 말합니다. 주식이다, 그죠? 요거 환매채라 그랬죠? 환매채, 채권을 말합니다. 환매. 여러분들 이 말 알죠? 들어봤죠? 버스 환승한다 이러잖아, 그죠? 요게 무슨 뜻이죠? 갈아타는 거죠? 다시 승차한다, 환승한다 이러잖아, 그죠? 버스 갈아타는 거. 그 환매라 하는 거는 다시 매매하는 거. 매매. 샀다가 되파는 거. 몇 개월 내에? 3개월 내에 팔 수 있는 거. 조건이. 알겠죠? 그럼 3개월 내에 팔 수 있는 거니까 요 현금 될 수 있죠? 그 만기가 3개월 내다. 그런 뜻입니다. 요런 뭐 정권이라든지 이 외에. 알겠죠? 예. 여러 가지 예금 같은 거. 아무튼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하는 거. 그런 거 단기 정권이 있죠, 그죠? 요런 수익 정권 같은 거. 요런 거는 모두 다 현금성 자산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묶어서 우리는 장부에다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표시하다. 그러면은 요걸 내용을 이해하시고, 알겠죠? 요런 거 한도 읽어보면 되잖아, 그죠? 그건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알겠죠? 예, 94쪽처럼. 그건 딱 보면, 아하, 요 부분을 하나 알았다. 알겠죠? 그죠? 예, 요게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 아시겠죠? 그죠? 예,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하나는 이해했다,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하나 더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번에는 요거 있죠? 자, 요거 끝났습니다. 현금 끝났다. 요거 하나 알면 되고, 그럼 이제 두 번째 예금 넘어갑니다. 예금 이렇게. 현금 끝났고, 그 다음 두 번째 예금 보세요. 그럼 예금에서는 뭘 공부하느냐? 간단하네, 그죠? 현금. 몇 개죠, 우리 공부할 거? 하여튼 일곱 개잖아. 요게 50% 나옵니다. 50%. 알겠죠? 현금 하나 끝났다. 예금. 그럼 예금은 뭐냐? 예금은 우리가 이렇게 구분합니다. 하나는 요구불 예금과 저축서 예금으로 구분하죠. 이렇게 구분하고, 요구불 예금이라는 거는 고객이 지불을 요구하면은 언제든지 지불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는 항상 지불 준비금 제도가 돼 있죠. 그죠? 예. 이런 게 바로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이라 하는 겁니다. 당좌예금과 보통예금 우리가 요구불 예금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예. 두 번째. 저축성 예금이라는 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정기 예금 이런 거. 정기 적금 등등 이런 예금 우리가 저축성 예금이라 하고, 크게 우리는 예금을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으로 구분하고, 이거 외에도 또 구분 기타 구분합니다. 그런데 뭐 요것만 아세요. 우선 요 당좌 예금이나 보통 예금은 이 예금 두 개는 뭐로 처리했죠? 처리 들어갔잖아. 뭐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처리하고, 이런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은 이거는 그 만기가 1년 내에 도래하는 경우하고 1년 후에 도래하는 경우 구분해서, 1년 내에 도래하면은 단기 금융 상품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1년 후에 도래하면은 장기 금융 상품이라 한다. 알았죠? 이렇게. 만기가 1년 내에 도래하면은 단기, 만기가 1년 후에 도래하면은 장기 금융 상품이라 한다. 알았죠? 에. 그럼 예금,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서 우리 하나 보세요. 요 예금은 뭘 사용한다 그랬죠? 뭐 사용한다 그랬죠? 수표. 요거는 뭐가 있죠? 통장.
요것도 뭐가 있을까요? 통장. 요것도 통장. 전부 통장이 있죠, 그죠? 그러면 통장 잔액과 은행에 가져가면은 그 은행의 잔액하고는 똑같아집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수표를 사용합니다. 당좌예금은. 요 당좌예금은 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죠. 당좌 수표를 사용하는데 당좌예금이다. 그죠?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있다. 그죠? 회사와 은행이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은행에다가 당좌예금을 했다. 100원만큼 은행에 예금했다. 은행에다가. 알겠죠? 100원만큼 예금했습니다. 예금했다. 그럼 내가 이제 당좌예금을 하고 나면은 은행에서 요 수표 책자를 줘요. 한 20장 묶음. 그럼 그걸 갖고 다니면서 내가 물건 사줘. 그죠? 그 물건 사고 나서 수표를 갖다 꺼내가 줍니다. 얼마. 우리가 수표를 취급하다, 수표를 받다 이러잖아. 그죠? 주고받았다. 우리가 수표를 받았다 하면은 타인으로부터 받았으니까 뭐로 처리한다? 현금 처리합니다. 수표를 취급할 때는 그 글자를 써야 되잖아. 금액이 얼마 적어야 되죠. 그죠? 또 내 이름도 적어야 되고, 그죠? 요걸 우리가 뭐라 하죠? 발행한다 이라죠. 그죠? 발행 취급하다 이랍니다. 그러면은 요 수표를 내가 건너서 거래처에 주면은 그 거래처는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져가죠. 은행에서 돈을 딱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될까요? 내 당좌예금이 그만큼 뭐가 되죠? 감소가 되겠죠. 요건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증가될 거고. 그죠? 수표를 발행 지급하면 내가 그 은행에서 돈 내줍니다. 그죠? 예. 내 당좌예금이 그건 감소될 거고 현금 받았으니까 요건 현금 증가되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가 은행에다가 100원만큼 당좌예금을 했는데 내가 거래처에 가서 수표를 발행해서 물건 사고 그럼 이제 30원만큼 물건 샀다. 수표를 발행 지급했다. 그 내장부에는 뺐죠. 그런데 거래처에서 은행에 돈을 안 찾아갔다. 근데 오늘은 월말입니다. 근데 월말 현재 내가 보니까 내장부에 얼마가 돼 있죠? 70원 돼 있는데 은행은 얼마 돼 있죠? 100원 돼 있잖아. 거래처에 돈 안 찾아갔으니까. 아, 그죠? 그럼 요 차이 잔액이 서로 다르죠? 그죠? 이런 경우가 생긴다 이거죠. 이런 경우에. 그럼 회사와 은행은 반드시 잔액이 같아야 되는데 요게 틀리는 경우에 요 불일치의 원인을 찾아서 조정해야 되죠.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죠? 알아본다. 그걸 뭐라 하느냐? 은행 계정 조정이라 이랍니다. 이때 자산 표를 우리가 은행 계정 조정표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뭐라 했죠? 시작. 은행 계정 조정표. 알았죠? 은행 계정 조정표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은행 계정 조정표는 무슨 예금에 대해서 하는 거다? 무슨 예금? 그렇죠. 당좌 예금. 당좌 예금에 대해서만 하는 거다. 알겠죠? 이건 누가 할까요? 회사가 할까요? 은행에서 할까요? 누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은행이 합니까? 우리 회사가 합니까? 우리 회사가 할까요? 은행이 만들까요? 요 표를 누가 만들까요? 우리 회사가 만듭니다. 은행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필요한 거죠. 우리 회사가 잔고를 맞춰봐야 되니까. 알겠죠? 우리는 누가 하는 거죠? 우리 부기는 누가 합니까? 기업에서 하는 거잖아. 항상 우리가 합니다. 알겠죠? 예. 이건 언제 할까요? 결산 시에 한번 할까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할까요? 예, 수시로 합니다. 이거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한다. 알았죠? 이걸 뭐라 한다? 은행 계정 조정표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럼 은행 계정 조정표라는 거는 회사 장부상 은행 당좌예금 잔액과 은행의 잔액 증명서는 여기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더라. 그죠? 그죠? 그럼 우리가 정확한 금액을 알아야 되잖아. 왜? 내가
은행에다가 100만 원 예금했으면은 수표를 100만 원만큼 발행해야 되지. 만약에 수표를 130만 원 발행해보면 이거 부도나잖아. 그죠? 정확한 차이를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그때 작성하는 표를 뭐라 한다? 은행 계정 조정표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런 말하면은 회사와 은행이 서로 이렇게 틀리는 이유가 있다. 그죠? 어떨 경우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렸잖아. 이런 경우를 자 잠깐 책을 한번 볼까요? 그 책을 한번 보세요. 98페이지 봅니다. 98쪽. 예, 98쪽. 예, 그 아래 부분에 한번 보세요. 아래에 보면은 불일치 원인과 조정 방법 나와 있죠. 몇 가지 나와 있죠? 열 가지 나와 있잖아. 그죠? 열 가지다. 그러면 종류가 다양하죠. 그죠? 그런데 자, 보세요. 종류가 열 가지지만 결과적으로 한 가지죠. 그죠? 하나.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입니다. 하나. 요걸 요약하면은 보세요. 회사의 한쪽은 기장되고 한쪽은 기장 안 된 거죠. 그죠? 양쪽 다 기장이 되어야 되는데. 무슨 말 알겠죠? 결국은 한쪽에는 기장되어 있고 한쪽에는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일치가 안 된다 이 말이잖아. 그럼 우리 회사가 여기에다가 더하기 했으면 은행도 더하기 해야 되는데 이게 더하기 안 해놨다. 그죠? 예, 제외. 그죠? 정말해서 이런 거죠. 우리 회사가 은행에다가 입금을 했는데 은행은 입금이 안 잡혀 있다. 그죠? 이런 게 있잖아. 그죠? 반대로 은행은 또 입금이 돼 있는데 우리 회사는 입금이 안 돼 있다. 그렇죠? 회사는 또 출금이 돼 있는데 은행은 출금이 안 돼 있다. 그렇겠죠? 그죠? 은행은 또 출금이 돼 있는데 회사는 출금이 안 돼 있다. 한쪽은 기장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이 경우. 이 경우다. 우리가 거래라는 거는 은행은 입금 아니면 출금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어떻게 조정하느냐 보세요. 요런 입금 출금은 정상 거래로 보는 겁니다. 이 거래 있잖아. 그죠? 요건 입금되어 있잖아. 입금되어 있으니까 놔두고 요 입금 안 돼 있죠? 요걸 플러스 해줘야 되죠. 이렇게. 거래 같아지겠죠? 그죠? 입금은 돼 있죠? 놔두고 입금 안 돼 있는 쪽 있잖아. 그죠? 요걸 더해 줍니다. 이렇게. 요거는 뺐죠? 요거 안 뺐죠? 빼야죠. 요게 뺐죠? 안 뺐죠? 빼고, 이렇게.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요 입금과 출금은 그대로 두고, 입금이 안 돼 있는 쪽, 출금이 안 돼 있는 쪽을 반대로 빼면 된다. 그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잘못 기장할 수 있잖아. 100만 원을 10만 원 했다든지, 요런 기장을 우리가 수정한다. 그죠? 오기 정정까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요런 거. 요런 게 은행 계정 조정표 작성의 기본에다. 알겠죠? 이런 거. 아, 한쪽은 기장되어 있고 한쪽은 안 되어 있으니까 안 되어 있는 쪽을 기장하면 된다. 그죠? 안 된 쪽. 알겠죠? 기장이 안 된 쪽. 안 된 쪽을 더하거나 빼마 된다. 알았죠? 안 된 쪽. 알겠죠? 예. 그러면 요래하는 게 이제 은행계정 조정표다. 기본 원리는 알겠죠? 그죠? 그럼 실제 우리가 실전에 가서 책 한번 보세요. 99쪽 한번 보세요. 99쪽에 6번 문제 이렇게 시험에 이래 나옵니다. 아, 한번 보세요. 실제 한번 보세요.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서울 상사의 12월 31일자 정확한 예금 잔액을 산출해보고 은행 계정 조정표를 작성하세요. 그랬잖아. 그죠? 자, 보니까 회사와 은행이 다 있다. 그죠? 회사와 은행인데, 그거 보니까 당점의 당좌예금 잔액은 83만 원이다. 즉, 우리 회사는 83만 원인데, 은행 잔액 증명서에는 얼마가 돼 있죠? 84만 원 돼 있더라. 그죠? 틀리더라. 잘못했잖아. 요거 틀리죠. 그죠? 그래서 아래 자료 2번을 보세요.
은행 잔액, 증명서 잔액과 당장에 대한 잔액의 불일치의 원인을 봤다. 그죠? 아래 네 개 나와 있잖아. 밑에 그 해설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그냥 바로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1번 보세요. 12월 31일자 예입한 자기앞 수표 4만 원이 은행에서는 다음날 입금되어 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거는 12월 말 현재 잔액을 알고자 한다. 그죠? 요날 현재 잔액입니다. 12월 말 현재 우리가 은행에 4만 원 예금했는데 은행에서는 예금이 안 돼 있죠. 우리는 은행에다가 입금을 했는데 은행은 입금 안 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입금했잖아. 회사에. 은행은 어떻게 해야죠? 플러스. 그렇지. 은행에 입금해야 되잖아. 입금 안 돼 있으니까. 그죠? 플러스. 이렇게. 얼마? 4만 원. 두 번째, 매입처 대한상점에 발행한 수표 2만 원을 수표 소지인이 은행에 제시 안 했다. 내가 거래처에 수표를 발행해 줬는데 그 사람이 돈 안 찾아갔습니다. 그죠? 그럼 내가 수표를 발행했다면 나는 뺐겠죠. 뺐는데 은행에 돈 안 찾아갔다. 은행에 어떻게? 빼야 되죠. 안 찾아갔으니까, 그죠? 마이너스, 이렇게. 얼마? 2만 원. 오, 2만 원 빼고. 세 번째, 당점이 은행에 주심 의뢰하였던 어음 5만 원이 주심이 완료되었다. 돈 받았다, 이겁니다. 우리 회사가 은행에 주심 의뢰했다는 것은 부탁했습니다. 그죠? 5만 원 주심을 의뢰했는데, 은행이 돈 받았다. 그런데, 당점에 통지가 미달됐다. 우리가 돈 받았는데 우리 회사는 연락이 안 왔다. 그죠? 은행에는 입금되어 있죠? 은행은 입금되어 있는데 우리 회사는 몰랐다. 회사가 어떻게? 플러스. 그죠? 더하고 5만 원. 자, 마지막 네 번째 보세요. 거래처에서 받은 수표 20만 원을 당좌예금 하였으나 당점의 사원의 실수로 22만 원을 기입하였다. 우리 회사 직원이 20만 원을 예금하고 나서 장부에 얼마 했죠? 22만 원 해버렸습니다. 우리 직원이 우리 회사가 더 많이 했죠. 2만 원 빼야 되잖아. 그죠? 끝났다. 얼마? 회사 잔액 얼마죠? 더하고 빼니까 얼마? 86만 원. 그죠? 요거 더하고 빼면 얼마? 86만 원. 갔다. 이걸 우리는 조정 전 잔액이라 하죠. 이걸 우리는 뭘 아느냐? 조정 후 잔액이라 합니다. 알았죠? 에, 그래서 이 조정 전에는 여기서로 틀렸죠. 그죠? 조정 후는 여기 같아진다. 항상. 그러면 여기 얼마고 물었으면 답을 얼마죠? 86만 원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게 은행 계정 조정표를 한다. 그럼 이제 우리 항상 알아야 될 거는 조정 후 잔액은 항상 같다. 알겠죠? 같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는 요걸 물어보기도 하고 이걸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거 이거 이렇게. 조정 전 은행 잔액 얼마냐 이런 묻죠. 이렇게 이렇게. 요거 얼마고 이런 물어보기도 한다. 그러면 요거 구할 수 있죠. 그죠? 구하면 86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과 이건 같아지죠. 같다. 그럼 이거 알 수 있겠죠, 그죠? 얼마에서 더하고 빼면 이거 나왔다. 반대로 여기에서 더하고 빼면은 이거 반대로 해야 되죠. 더하고 빼면 이거 나오잖아. 알겠죠?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또 이거 구해봐라 하기도 하고, 요거, 요거. 조정전 전에 구하기도 하고. 알겠죠? 예. 요게 은행계정 조정표. 자, 그러면은 핵심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현금에서는 알아야 될 게 뭐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예금에서는 뭘 해야 된다? 요거. 은행계정 조정표. 알겠죠? 예. 나머지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